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도심 속 해바라기라는 게임입니다. 국내 게임이고요. 시작해보죠. 인류 최후의 도시, 완벽한 치안시설, 기적의 광물 스카이워드와 전례없던 최상위의 생활수준. 월에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슬슬 엠버 중학교에 가봐야겠다. 라이엘을 해바라기 원까지 바래다주기로 했어. 오케이, 세이브합시다. 그리고 단말기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고. 다시 잘 시간이 없어. 어서 나가자. 창밖의 날씨네요. 말단 창밖의 날씨 그냥 하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사용자 인식 컴퓨터. 이건 설명 같고요. 불을 끌 수가 있네. 옷장 안에는 검거나 하얀 옷가지가 들어있다. 옷장 안에. 어허. 나가죠. 서랍 안에는 가끔 복용하는 욕이 들어있다. 죄송합니다. 약이 들어있다.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파란 알약을 획득했다. 파란 알약? 염산 아미트리프틸린. 우울함을 덜어준다. 약을 먹고 있나 본데요. 서랍 안에는 각종 보험 계약서들이 들어있다. 어디가 많이 아픈가? 아니면은 나중에 아플 거를 대비해서. 장식장 안에는 상패나 기념품 따위가 들어있다. 사격대회 우승 상패가 꽤 많다. 사격대회라. 오. 매주 수요일은 비오는 날.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외출하실 땐 잊지 말고 꼭 우산을 챙겨주세요. 이젠 인공천장으로 날씨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어서 라이엘을 바래다 주러 가야 해. TV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페로가 아침을 먹고 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페로는 지금쯤 병원에 있겠지? 오, 앉는 모션이 신기하죠? 여기 어디지? 아, 부엌이네. 주방 같은. 안에는 냄비를 비롯한 취사 도구들이 들어있다. 서랍 안에는 식기구가 있다. 냉장고다. 그나저나 창문 높이가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거지? 시계도 저 위에 있고 TV도 버튼을 누를 수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요새는 뭐 리모컨이 있으니까요. 상관없겠지만. 컵 안에 칫솔 두 개가 있다. 세면대다. 마른 수건이 걸려있다. 샤워실이다.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나왔었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나? 오, 불 켰어. 서랍 안에는 학위증과 의사 면허증의 사본 따위가 들어있다. 페로의 옷장이다. 한켠에 걸려있는 새하얀 가운이 눈에 띈다.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오, 페로의 침대다. 또 이불을 개지 않고 그냥 나간 모양이다. 이불을 개주죠. 우와! 서랍 안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다. 나가죠. 불 끄고. 바퀴야. 세이브하죠. 차고에는 검은색 자가용이 한 대 있다. 뭔가 반짝거려. 이거 뭐야? 은색 시계 목걸이가 떨어져 있다. 이 시계 왜 여기 있지? 시계 목걸이를 획득했다. 시계 목걸이 뭐야? 신전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은색 시계 목걸이. 당신의 생이 당신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기를.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다. 버스 정류장 같은데요? A구역 제2번지. B, D구역은 왼쪽이고 C, E구역은 오른쪽이고 또 왼쪽으로 유로스 공원이 있네. E구역은 여기서 머니까 버스를 타자. 버스 타나요? 왔다! 뭐야 이거. CCTV도 있어. 라이엘이다. 오빠 왔어?
어, 난 내가 늦은 줄 알았는데 입학식 아직도 안 끝났나 보네. 원래 진짜 끝났어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뭘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그래? 언제쯤 끝날 것 같아? 몰라, 나 졸려.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졸면 안 되지. 이런 뻔한 건 안 들어도 돼. 오빤 참 쓸데없이 성실해. 입학식 끝날 때까지 밖에서 시간이나 때우고 올래? 특별히 갈 곳은 없는데. 아, 여기 학교 도서실에 가 있으면 되겠구나. 우와, 공부벌레. 학생이 공부를 해야. 으아악! 꼰대지. 그런 건 우리 보육원 원장님한테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 도서실은 아마 학교 3층에 있을 거야. 끝나면 문자할게.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막 오늘은 입학식 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실례하겠습니다 빠이 이러고 가도 되는 건가? 그것도 외부인 같은데. 금주의 격언. 잘못된 선택에는 후회와 책임이 따른다. 옳은 선택에도 후회와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선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옳은 선택을 했는데 왜 후회가 따른다는 거지? 엘리베이터가 작동 중입니다. 3층으로 가야 되니까 세이브하고. 근데 좀 뒤져보고 싶긴 하지만 3층으로 먼저 갑시다. 3층으로 갑니다. 응? 이거 뭐야? 아트리움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의 광고지가 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떨어뜨린 것 같다. 어디지? 와, 이거 뭐야? 에? 왜? 뭐야? 갑자기 왜? 뭔데? 왜? 뭐야? 무슨 일이지? 피! 위험 인물? 이게 무슨? 밖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수업 중인 거 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뭐야 장르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 남자애가 손짓을 하더니 갑자기 선생님의 머리가. 누구죠? 뭐지? 이쪽으로 다가온다. 위험해. 쉬프트 방학기를 누르면 빠른 이동이 가능할 거야. 배드 엔딩 괴한. 아, 재도전하겠어. 어디로 가면 되지? 여긴가? 여기 뭐야? 어디야? 이거 왜 이래? 학교 건물 맞아? 잠깐 여기 좀 이상은. 배드 엔딩 이상한 도시. 이봐. 여기다. 사람을 죽였어. 저건 대체 누구지? 학생? 교사?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그 사람 위층에 있던 교실들을 전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만약 이게 꿈이 아니라면 어서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피시켜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만약 이게 꿈이라면 꿈속이라도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빠져나가자. 이봐요, 지금 학교에 괴한이 들어왔어요. 위험하니까 어서 경찰을 부르고 대피해주세요. 선생님, 방금 2층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너 또 졸았냐? 이상한 소리 말고 선생님 말 좀 들어. 이런 방음벽 때문에 바깥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 하는 수 없지. 일단 옆반에라도 가보자. 제발 살려주세요. 애들아 지금 여기 위험해. 당장 나와. 야, 아까 바닥이 잠깐 흔들리지 않았어? 설마 월인의 지진이 일어날 리도 없고. 맙소사, 월인의 생활에서 익숙해져 있어서. 월인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다들 안전 불감증이야. 이래선 대피가 불가능해. 이대로 가다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지? 야, 순간 이동했어. 그 안을 서툴러 가자. 언제 여기까지?
잠시만요. 당신은 누구죠? 어째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기절했나? 어떻게 내가 사람을 칠 수가?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그만.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교내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거야. 분명 그랬을 거야. 진짜 그냥 그대로 두고 가도 되는 거야? 1구역 담당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일은 두두부도 못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 저 엠버 중학교에 괴한이 나타났는데요. 엠버 중학교에서 일어난 소란은 이미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쪽으로 경찰들을 보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등록번호 A0567K 맞죠? 귀하의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A구역으로 가는 구급차를 따로 보내드릴까요? 에? 제가 보이세요? 원인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응? 아 저거? 수고하십니다. 저희의 본문입니다. A0567K께서는 사건의 목격자이므로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차후에 A구역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근시일 내에 통보하겠습니다. 통보요? 어떻게? 물론 귀하의 시민 단말기를 통해서죠. 아, 그렇죠. 도시는 항상 그렇게 통보를. 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셨나 보군요. 도시에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신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워렌에서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가 다리가 불편해. 내가 살인범에게 쫓기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워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쉰 페로, 아 지금 진료 시간 아니야? 이 구역엔 어쩐 일이야? 뭐 외근이 있어서. 그러는 너야말로 무슨 일 있냐? 안색이 창백한데. 그게... 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것 같은 표정인데. 일단 타라. 바래다 줄게. 자동운전을 시작합니다. 페로, 여기 있는 정비도구 써도 돼? 써. 근데 왜 의족 나가냐? 이음새가 약간 비틀린 것 같아서 갑자기 심하게 뛰었거든. 뛰어? 네가 왜? 그게... 대량 살인범에게 쫓겨서 그랬다면 믿어줄래? 살인마? 깜짝이야! 갑자기 그렇게 멈추면 어떡해! 살인마... 누구? 어? 누구냐니?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얼굴 봤어? 혹시 너랑 닮은 얼굴 있지 않았어? 뭐? 나랑 닮은 얼굴이라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 살인마가 나를 닮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 너무 놀라서 이상한 말을. 실수였으면 됐어. 괜찮아. 그나저나 살인범한테 쫓겼다니. 신이 시험 없어서. 나 불렀어? 농담할 기분 아니야. 넌 놀라지도 않았냐? 놀라기야 했지. 다른 곳도 아닌 워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역사상 가장 치안이 좋은 도시에서 말이야. 치안이 좋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 고철 덩어리가 나타난 이후로 길바닥에 침만 뱉어도 단말기에 딱지가 날아오니까. 고철? 워렌의 시장 말이야? 그래, 그 컴퓨터. 기계는 비리도 없고 사심도 없으니 투명한 정치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양심도 없다는 걸 알았어야지. 200m마다 감시카메라가 박혀있고 범죄 비슷한 짓이라도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 미성년자라고 봐주지도 않고 정당 방위는 고려도 안 하고. 이게 어디 사람 사는 동네인가? 그래도 덕분에 범죄율은 아주 낮아졌잖아. 글쎄다. 너 아까 살인범한테 쫓겼다고 하지 않았나? 어... 바래다줘서 고마워. 고맙긴. 그런데 의숙 말고 다른 불편한 데는 없는 거지? 다친 데는 없고? 없다니까. 난 괜찮아.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그 살인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었어? 어? 아니다. 집에 가서 푹 쉬어. 난 오늘 늦게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그러고요, 동생 데리고 오지도 않고 그냥 왔네. 어차피 경찰 출동했으니까 낫지 않았을까. 오, 지금 6시 5분이야. 와, 시간 변동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게임에. 여기죠. 잠을 잡시다. 지쳤어. 오늘은 일찍 자자. 야, 누구지? 신우. 이 신우. 누구세요, 이 신우? 아,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꾸는구나. 그런데 자는 동안 메시지가 많이 왔네. 어서 확인. 어? 전부 라이엘한테서 온 문자들이잖아. 아, 그러고 보니 어제 라이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왔었지. 주말에 만나서 사과해야겠다. 오늘은 유로스건에서 라이엘을 만나기로 했어. 어서 나가자. 동생 사망이라뇨, 여러분. 오늘은 페로가 있으려나? 한번 봐보죠. 아, 안 들어왔다. 유로스공원은 어디쯤에 있지? 여긴 왜 잠겨있어? 언제부터인가 문을 닫은 신전이다. 지금은 모든 신전이 이렇게 폐쇄된 상태다. 아, 유로스공원은 저기로 가야 되구나. 왼쪽으로. 아, 왜 너무 잘 해놨다 이거. 와, 이거 봐봐. 너무 멋있는데? 워든의 중앙 관리탑이 보인다. 탑 위에 긴 기둥은 인공천장을 지탱하고 있다. 좋아. 여긴 어딘가요? 유로스 공원인가요? 메리 아이스크림. 오, 좋아요. 아이스크림. 아, 들어가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라이엘! 리신우! 아니, 나는 리신우가 아니라 이신우. 잠깐! 밖에서 함부로 본명을 부르면 안 되지, 라이엘!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아, 저번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해놓고선 혼자 휑하니 가버리고! 전화는 안 받지, 문자는 답장을 안 하지.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그건 살인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보죠. 아니, 그런데 저장 안 했어, 생각을까. 그게 입학식 때 너희 학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 사실 당시에 내가 그 살인범에게 쫓기고 있어서. 에? 뭐? 살인사건? 오빠 무슨 꿈꿨어?
어? 살인범이라니.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변명이 궁하면 궁하다고 그냥 말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지 말고. 맙소사.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재학생이 그 일을 모르고 있다고? 이게 말이나 돼? 그날 엠버 중학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 엠버 중학교의 학생인 라이엘조차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왜지? 왜 도시는 이런 심각한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거지? 분명 적지 않은 시민들이 죽었을 텐데. 랬는데 오빠! 아, 내 말 듣고 있어? 뭐라고 했어? 와, 진짜 1억이야? 흥! 됐어! 나 집에 갈래. 그래. 안녕, 조심히 들어가. 지금 장난해? 이런 때는 미안하다고 빌면서 붙잡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지마 라이엘. 오빤 참 사람은 좋은데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해? 아 그게 이걸 뭐라고 해야지. 진짜 착한 건지 착한 척 하는 건지 모르겠어. 설마. 아, 세상에 나보다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리고 가끔 무시무시할 정도로 재수없어. 아 이상한 걸로 꼬투리 잡는 걸 보니 화가 많이 났나 보구나. 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진짜 미안해? 그럼. 그럼 나 아이스크림 사줘. 알았어. 몇 박스? 아 낱개로 한 개! 박스는 무슨. 페로 아저씨한테 후원받더니 먹고 살기 좋아졌나 봐? 먹고 살기 빠듯해서 라이엘한테는 몇 상자라도 사줄 수 있어. 말은. 아 그럼 돈 줄 테니까 가서 먹고 싶은 걸로 사올래? 난 다리가 좀 불편해서. 좋아. 그럼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도 먼저 가버리면 그땐 아이스크림 하나로 안 끝날 줄 알아. 어 뭔가 불길한데? 어 누구야? 뭐죠? 뭔가 저 사람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이봐 주인공 뒤를 봐. 뒤를 보라고. 여동생인가요?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요.